K-POP 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4만여 대원들의 귀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태풍, 새만금 조기 철수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대원들은 매일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한국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저녁까지 이어진 K-POP 콘서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 숙소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한 잼버리 대원들. 비행편 시각에 맞춰 아침부터 이동해 피곤할 법도 한데 젊은 대원들은 여전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잼버리 대원들은 한국에서의 문화체험과 K-POP 라이브 콘서트가 정말 기억에 남고 다음에 한국에 또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 it's amazing. Good concert, amazing. Very happy. We're so waiting for all of us. We were waiting that every day. Crazy. 피곤하고 힘든 순간 역시 어린 대원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I think they are very, very happy, and they have been given an unforgettable experience. They enjoy very much that things are changing and that many exciting things. Absolutely. I just heard several of my scouts talking that the next time they come here, they want to do this and that and this and that. So it has left a very strong positive impression. 대원들은 잼버리 기간 전 세계 150여 국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마지막 잼버리 대원이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숙식, 교통, 문화체험, 관광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4만여 대원들은 각자 비행편 일정에 맞춰 다음 주까지 출국 행렬을 이어가는데 일부 대원들은 한국에서 좀 더 일정을 진행하며 문화체험과 도심 관광을 즐기게 됩니다. 12일간의 잼버리 행사 기간, 폭염과 태풍에 새만금 조기 철수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젊은 대원들은 한국에서 쌓은 새로운 경험을 안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